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타운홈 굉장히 생각보다 조용하고 동네가 여기는 진짜 백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네. 이 사람이 가꾸는 포도밭인가 봐요. 개인 포도밭. 와 좋네. 한때는 제가 저런 포도밭을 하고 싶었는데. 신기해. 이게 뭐 애들 저 포도밭 주인이 만든 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궁궐이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섭디비전입니다. 타운홈. 와 조지아 날씨 오늘 너무 예쁘네.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마입니다. 오늘은 알파레타에 있는 타운홈을 보러 갔어요. 방 4개, 화장실 4개. 지은 지 3년 됐고요.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같이 보시면서 예측해 보시겠어요? 여기다 거실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발을 벗었으니까 보통 이렇게 신는데 여기 계단이다. 집이 되게 밝긴 하다. 계단다 근데 조금 좁긴 한데 어쨌든 집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거 약간 조지아 풍은 아니고 그쵸? 약간 어디 풍이라 그러지? 근데 조지아도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뉴욕 스타일인가 이거? 유럽 스타일인가? 여기에 TV를 놓는 거니까 소파를 이쪽에 놓는 건가 그러면? 그쵸? 안방이 그러니까.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TV 넣는 거 있고 여기가 옷방. 화장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야, 아니 안방 크기하고 화장실 크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라요? 네? 아니 화장실이 어쩜 이렇게 커? 이거 가다 부딪히겠어 유리인데. 와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 뭐 에이즈면 여기다가 풀장 만들겠다. 그치? 그거 다 풀장이도 되겠어. 풀장이 되겠어. 야 진짜 여기가 안방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세탁실. 바닥을 화장실도 세탁실도 좋다. 대리석으로 이름으로 조금 줄이고 안방을 좀 크게 하지. 세탁실도 너무 커. 그쵸. 이것도 조그맣게 했으면. 네. 그걸 조금 넓어. 줄이고 안방을 크게 했으면. 그러니까. 방 4개, 화장실 4개예요. 여기가. 이게 방 2개가 제가 갖다 놨죠. 같이 쓰는 화장실. 작은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 작은 방이. 이게 그러면 3년 된 집인가? 3년, 4년 좀 안 된 거죠? 이 문도 지금 옛날 우리 거보다 확실히 넓으네요. 이 문이 시원하네. 이 옷장 문이. 옷장 문도 되게 고급스럽고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리고 차 길간데도 시끄럽진 않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여기는 조금 작은 옷장이 작네.
옷장이 작은 옷장이. 문 하나짜리, 저기 두 개짜리 없고. 별로 소음이 거의 없어요. 길가인데도 소음이 거의 없어. 저기 특이한 게 있어요. 저기 웬 성. 뭔지 모르겠는데 성이 있어. 애들 무슨 놀고 그러는 것 같아. 되게 웃긴다.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 그럼 지하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창고처럼 집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요. 안방. 지하에도 집 삽니다. 이거는 뭐 손댈 건 없겠어, 지금. 마루도 되게 좋은 재료. 자재들이 지금 짓는 집들은 자재 이렇게 좋은 거 못 써요. 자재가 없어서. 이거 3년 전 집인데 자재들이 너무 좋아. 여기가 거라지. 거라지도 꽤 이 정도면 크고 넓어요. 창고 하나 있고, 이게 거라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이제 창고, 작은 창고. 이거 뭐야? 여기도 창고네? 여기도 창고. 창고가 많다. 아, 방이 아니라 마루처럼 방이네, 방. 위층이 안방보다 넓어, 이 지하 방이. 지하 방에 여기가 옷장,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지하가 화장실이랑 방이, 그리고 진짜 요즘 막 짓는 집들보다 이게 3년 전 집인데 자재가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픈하우스 요즘 하는데 가보면 자재 안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자재가 좋고, 거기 위에 안방보다 훨씬 더. 와, 애들 있는 집은 여기서 놀이터 해도 되겠어요. 무슨 비즈니스 여기서 뭐 해도 되고. 이게 지금 69만 9천에 나왔는데, 한 75만 불 정도까지 될 집인 것 같아요. 집은 좋네. 집 앞에 이런 게 만들어져 있네요.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동네가 굉장히 조용해요. 알파레타긴 한데 엄청 조용하네.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뒤에도 뭔가 있네. 볼게요. 강아지 산책하는 것 같아. 강아지 산책하는 곳. 어쨌든 타운홈이 3년밖에 안 됐고요. 자재도 참 좋고 동네도 조용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하세요.